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년 수질환경 기사 3회죠. 네, 기출문제 첫 번째 과목 개론 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1번 계산형 나왔네요. 자, 에탄올이 주어져 있고요. 300mg per liter. 그리고 이론적 COD 값을 구하네요. 자, COD 값을 구하면 우리 에탄올의 호기성 분해 반응식을 통해서 산소 얼마가 필요한지 보면 되죠. 자, 탄소가 두 개니까 CO2는 두 개, 그다음 수소가 몇 개? 여섯 개죠. 그래서 여섯 개니까 절반, 세 개의 H2O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산소 네 개, 여기는 세개 합쳐서 일곱 개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지금 산소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 개수가 여섯 개가 필요하니까 3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호기성 분해 반응식 다 만들었어요. 자, 그럼 지금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원자량 다 계산하면 분자량 나오잖아요. 에탄올 분자량 계산하시면 46g입니다. 자, 그러면 46g일 때 산소가 3 곱하기 32g이 필요해요. 자, 지워져 있는 지금 에탄올은 300mg per liter일 때 산소 몇? 자, 여기 그램그램이니까 여기는 100mg per liter 똑같이 이렇게 X로 두고 비례식으로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X는 얼마 나오나요? 네, 46분의 3 곱하기 32 곱하기 300mg per liter 해서 계산을 했더니요. 얼마? 626.08.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자, 이 문제 좀 어려웠죠. 물질 대사 중 동화작용을 가장 알맞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동화는요. 합성. 합성이고요. 그 다음에 동화의 반대가 이화입니다. 이화는 분해되는 거예요. 자, 동화는 어떤 걸 얘기를 하냐? 단순한 저분자, 무기물이 고분자, 그러니까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게, 작은 게큰 걸로 되니까 합성이 되는 거고 동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저분자가 고분자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가 뭐냐면요. 바로 ATP가 돼요.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러분이 푸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저분자, 무기물 혹은 무기물이 ATP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고분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포가 되는 겁니다. 세포가 되고요. 요때 이제 이 ATP가 뭐로 바뀌냐? ADP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요 ATP가 앞에 있으면은 그리고 저분자와 ATP가 있으면 이거 동화입니다. 그다음 이하는 이거의 거꾸로 반대예요. 그래서 고분자 세포가 쪼개져서 저분자 혹은 무기물로 이렇게 바뀌고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해를 하면서 에너지를 얻어서 그 에너지로 우리가 생장 활동을 할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포를 합성을 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ATP가 에너지가 된다는 거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화는 ATP가 앞에, 이화는 ATP가 뒤로 가게 돼요. 자, 그래서 봤더니 동화 ATP가 화살표 앞에 있는 거 봤더니 어디예요? 여기 1번, 3번이죠. 근데 1번은 잔여 영양분이 세포 물질이 됐고요. 3번은 세포의 영양분의 일부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우리 어떤 영양분 이용을 하나요? 네, 몸 밖에 있는 애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래서 지금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세포의 영양분 일부가 아니고 잔여 영양분, 그러니까 작은 애, 저분자가 되는 겁니다. 1번 정답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자, 3번. 세균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자, 요거 세포의 구성 요소들, 그러니까 소기관들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세포 벽, 그러면은요, 이 세포를 구분할 수 있는 벽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포를 기계적인 보호하는 거. 우리 몸으로 하면은 여기 피부를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2번 현막과 점액층 건조 또는 독성 물질로부터 보호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마디로 기름 같은 거 코팅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마디로 수분제 우리 꼭 보습을 위해서 로션 발라주는 거랑 똑같은 거. 건조나 독성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게 현막과 점액층입니다. 3번 세포막, 요 세포벽 안에 보면은 이 각각의 세포 소기관들이 있죠. 그 세포 소기관들을 분리해주는 요게 세포막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세포질.
유전에 관계되는 핵산을 포함한다. 자, 지금 요 핵산이라는 거는요, 세포질이라는 거는 여기 세포막 안에 각종 세포 소기관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세포질 같은 경우에 핵산을 포함한다. 핵산은요, 핵에 있는 거죠. 그죠? 핵산을 포함한다는 거는 요거는 유전에 관련된 거에 핵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요게 틀렸어요. 핵입니다. 핵. 세포질이 아니라. 그래서 유전에 관련되는 거는 핵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3번이 돼요. 아이고, 4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포 소기관 기능 중요한 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핵은 네, 유전에 관련되죠. 그래서 DNA, 우리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핵산이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리보솜, 소포제는 단백질 합성, 미토콘드리아가 호흡, 에너지를 만드는 거랑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쭉 보시면 액포가 저장하는 거고요. 섬유, 편모는 네,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한번 제가 지금 언급드린 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봐주세요. 자, 4번. 질소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 대기의 질소는, 자, 대기 중에 있는 질소, 대기 중에 질소가 제일 많죠. 자, 얘를 우리가 바로 이용할 수 없어요. 뭘 해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질소 고정을 해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암모니아성 질소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때 아무나 질소 고정 못하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그러니까 번개치면 그때, 번개치면서 질소 고정이 돼요. 그래서 방정작용이 이제 번개치면서 방전돼서 질소 고정되는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나 못해요. 질소 고정균, 그 다음 조류에서 끊임없이 소비된다. 네, 그래서 하는 애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맞고요. 네, 2번 볼게요. 소변석의 질소는 주로 네, 탄산, 암모늄, NH4CO3, NH4CO2CO3, 아, NH4HCO3, NH4CO3, 탄산, 암모늄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맞고요. 3번 유기질소는 부패균이나 곰팡이의 작용으로 암모니아성 질소로 변환된다. 네, 유기질소 분해되는 거죠. 유기물인 질소가 암모니아성 질소, 무기물 질소로 바뀔 때 분해돼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4번 암모니아성 질소는 형기성 상태에서 환원균에 의해서 바로 질소가스로 변환되나요? 이게 뭐예요? 질소가 환원되는 게 탈질이죠. 질소 환원이에요. 어떻게 되나요? 암모니아성 질소가 바로 가는 거 아니죠. 그죠? 암모니아성 질소는요, 먼저 뭘로?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로 먼저 질산화가 먼저 되고 나서, 질산화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질산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로 갔다가 암모니아로 가는 게 아니고 질소가스로 이렇게 가는 게 탈질이에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바로 탈질된다? 틀립니다. 그래서 먼저 질산화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탈질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4번 정답. 다음 문제 5번 볼게요. 수전의 순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물의 순환 볼게요. 자, 물은 구름에서 비로 떨어지는 거, 이게 강우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나눠놨죠. 해양으로 강우, 육지로 강우. 자, 지구 표면적 중에 해양이 더 커요? 육지가 더 커요? 해양이 더 커요. 그죠? 그래서 해양으로 떨어지는 게더 많아요. 육지보다. 그리고 이렇게 비로 떨어진 애가 다시 수증기가 되어 올라가는 거. 이게 뭐예요? 증발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육지에 있는 식물들에서 일부 이제 올라가는 게 증산이죠. 그래서 양으로 보면 증발이 제일 커요. 증발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강우인데, 해양으로 떨어지는 게더 많다 그랬죠. 그래서 해양. 그 다음이 육지. 그 다음이 증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